통화는 보면 전체 그 사조가 다 그거 다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작년과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. 평화 다시라는 주제로 했는데 그때는 주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주제가 좀 많았었어요. 근데 올해는 이렇게 제가 큰 평화로 보니까 일단은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내적인 평화가 좀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관한 평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평화로 그릴 수도 있고 평화라는 것이요. 그 전에 그런 뭐 현적인 걸로 그릴 수도 있고 이게 막 너무 범위가 넓은 거죠. 그러니까 평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다.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수상한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피카소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사람 미카타로 그림 내는 거죠. 그러니까 평화를 주제가 많으니까 그죠?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평화라는 것을 딱 보면 이 상징이 이제 이사를 보자마자 전쟁에 가까운 거예요. 거기 보면 이제 세상에 거기 있잖아요. 보통 상징이니까 보통 전쟁 같은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얘기해 가장 평화가 생각이 될까? 그렇죠. 도움을 추구한 사람은 평화로 되는 거고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더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 그런 심각성을 알리게.